르뽀 고부 봉기 현장을 가다. 손에 손에 죽창을 들고 고부가라로 쳐들어가 분노한 농민 위생의 위세에 조병갑 주랭랑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94년 1월 10일 먼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새벽 수백 명의 농민들이 만석포 남쪽인 말목장터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제각기 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몽둥이나 죽창을 손에 들고 있었다. 모여든 군중들은 전봉준을 그들의 영도자로 추대했으며 전봉준도 서슴치 않고 군중들의 앞장에 섰다. 그러면 농민들은 왜 이렇게 손에 손에 죽창을 들고 일어선 것일까? 직접적으로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 때문이다.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고부 북편 동진간 상류에 보를 쌓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이미 만석보라는 보가 있어서 새로 보를 쌓을 필요가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속셈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보를 위해 부역에 동원될 때부터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갔지만 보가 완성되고 물세를 거두어들이면서 농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농민들은 일단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냈지만 조병갑은 도리어 이들을 잡아가둘 뿐이었으며 농민들은 이제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이 집결한 만석부에서 고부 읍내까지는 약 20리가량 된다. 말목장터를 떠난 군중들은 전봉준의 지도하에 기세를 올리면서 고부 읍내로 몰려갔다. 번내, 오금, 달천을 지날 때마다 농민들이 합세하여 읍의 서북쪽 골짜기를 지나 관하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의 숫자는 1천여 명을 넘었다. 군중들은 다짜고짜 동원으로 쳐들어가 군수 조병갑을 잡으려 했지만 군중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조병갑은 이미 담장을 넘어 도망쳐버린 뒤였다. 흥분한 군중은 관할을 부수고 무기고를 파괴하여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에 물세를 거둬들인 쌀더미를 풀어 임자와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군중들은 다시 만석부를 돌아가 새로 쌓아올린 둑을 터뜨려버렸다. 고여있던 물이 노도처럼 쏟아져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농민들은 가슴 속에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며 시원했다. 한편 단신으로 도망쳐 나온 조병갑은 군내에 잠시 숨어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정읍을 거쳐 간신히 보름 만에 전라 가명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그는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병사 1,000명만 내주면 폭도들을 진압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김문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조병갑의 됨됨이는 그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바였기 때문이다. 김문현은 나름으로 장교 정석진에게 50명의 병정을 주어 고부로 출동시켰다. 정석진은 병정들을 상인으로 가장하여 전봉준의 진영에 침투시켰으나 농민들에게 모두 발각돼 고부에서 쫓겨났다.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조병갑을 파면하고 김문현을 문책한 한편 후임으로 용안현감 박원명을 임명하고 장흥 군수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했다. 신임 군수 박원명은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아오른 민심을 비교적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자 농민들의 분노가 점차 가라앉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난리가 나고야 말 듯하던 말목장터의 거센 바람도 어느덧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는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음에도 부임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주의 함병루에서 기생을 옆에 끼고 놀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오고 있다. 현지 주민들 가운데는 이러한 인물이 고부에 나타나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가슴을 졸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고부 농민 봉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부 농민 봉기가 지금 터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고부군수 조병갑이 학정이 있었죠. 이 조병갑이가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강제로 부역을 동원해서 이 만석보를 만든 다음에 이 만석보에 수세를 징수하자 고부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고부 관하로 들어갔다. 뭐 이게 이제 그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때까지는 동학의 교도들의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전봉준이 나오긴 하지만 전봉준이 이때 동학의 남접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동학 교도들을 이끌고 고부 관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고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관화 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부 농민 봉기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동학 농민 운동 때이 고부 농민 봉기를 배우느냐? 바로 1차 동학 농민 운동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좀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